예, 요즘은 밥을 집에서 밥솥으로 직접 해먹기보다는 즉석밥을 사먹는 가구가 많죠. 그런데요, 이 즉석밥 용기 잘 씻어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즉석밥 약 10억 개가 넘게 판매된 걸로 추산됩니다. 이 말인즉슨 즉석밥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용기도 10억 개가 버려졌다는 거겠죠. 즉석밥 용기의 재질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기타 재질로 분류됩니다. 기타 재질이란 두 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는 의미인데요. 장기간 보관하고 또 바로 데워야 하는 즉석밥의 특성상 플라스틱도 여러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겠죠. 다만 문제는 좋은 재생 원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서 플라스틱 수거하면 넣더라도 선별 과정에서 골라져서 일반 쓰레기로 소각됩니다. 제조사에서 자체 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되는 즉석밥 대비해서 수거되는 용기는 극히 적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